직장 생활에 대부분 인사담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뭐 인류를 다툰 거대 기업 있잖아요. 지위를 받고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지위를 받고요? 지위가 올라가면. 작가님은 이제 그 직장 생활의 경력을 보면은 제3자의 시선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잖아요. 작가님은 그럼 그 신입사원 입사하고 나서부터 승승장구를 쭉 해서 그 자리까지 가신 건가요? 뭐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항상 선두였죠. 남들이 볼 때라는 건 어떤 또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의 겉모습만 보니까요. 작가님이 제 마음속엔 수도 없는 시리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참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밖에 나타나는 좋은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빨리 승진하지? 그쵸.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빨리 보직을 받았지?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빨리 임원이 됐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사장까지 됐지? 뭐 이런 거죠. 네. 물론 운이 좋아서 됐겠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물론 운이 좋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도. 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작은 확률을 제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는 운이 좋은 건 맞지만 저도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 실패도 많이 했고요. 막 남들이 보지 않게 갈등도 많았고요. 그게 토대가 돼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몇 년 후에는 그런 일이 와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거죠. 그 운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들이 되나요? 저는 가장 운 중에는 그 예전에 저는 그 어렸을 때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무슨 다방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막 다방 카페 천생일 때였거든요. 가면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었어요. 100원짜리 놓고 보면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나는 그때만 해도 어려서 20대 초반이니까 20살 때니까 그 제가 살다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물론 내가 좋은 사람들로 만드는 것도 내 역할이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게 그 운 중에 가장 좋은 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간혹 가다가 정말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실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분은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저는 운이라면 그런 거. 또 환경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상하게 제가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제 위에 상사들이 자리를 비켜요. 그래서 제가 승진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빨리. 특진을 저는 남들보다 한 5년 정도 빨리 간 것 같은데 뭐 보통 일반 이거 자랑처럼 들릴까봐 얘기하기 좀 곤란스럽긴 한데 다른 분들은 뭐 몇 번씩 누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 번의 승진 기회에 저는 한 번도 누락 안 하고 갔기도 했지만 오히려 뛰어넘은 게 한 평균 5년은 된 것 같아요. 20몇 년 세월 동안 특진 연수로 따지면 4, 5년은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누락도 한 번도 없이. 정말 승승장구 하셨네요, 그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승승장구죠. 운이 좋아서요. 아, 근데 그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좋은 사람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도 있긴 하죠. 네. 결국은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데 그게 대략은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 뜻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첫 번째 일단 조건이 되어야지만 본인이 일단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위가 올라갈수록 이제 관리한 조직이 커지면은 스스로 어리석게 빠지게 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많이 봤죠. 뭐 제가 직장 생활에 대부분 인사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뭐 인류를 다투는 거대 기업이었잖아요. 수많은 리더들을 제가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제 직무니까. 지위를 받고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지위를 받고요? 지위가 올라가면 옛날에 나타나지 않던 습관이 나타나는 사람 많고요. 특히 이런 경우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권한이 많아지고, 네.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네. 자기 뜻에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지위가 올라오고, 맞죠? 자기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아요. 아. 그리고 자기가 그런 성취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지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잘했는 줄 알아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까먹어요. 네. 그래서 되게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모셔야 될 사람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한 명, 두 명 줄여둬서 뭐 손가락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지만 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눈들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네. 지위가 올라갈수록 항상 본인을 더 살피고 성찰하고 자기 부족한 점을 다시 보완하고 이러지 않으면 어리석어지는 건 뭐 전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리더들이 네. 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기가 정말 잘났는지 하는 리더도 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위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했다는 건 어쨌거나 내가 노력을 했든 능력이 뛰어났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서 그리고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잘했으니까 어쨌든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좀 더 네. 더 잘하려면 네. 뭐 아까 그런 표현 안 했지만 네.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겸손해지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자꾸 와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반대 잘 못하잖아요. 네. 조직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옳은 줄 알아요. 거기 게다가 성공했죠. 네. 그게 다 경험도 많죠.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옳은 줄 안단 말이죠. 남의 이야기 귀를 안 기울이죠. 귀가 어두워지죠. 네. 귀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좋은 생각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당연히 어리석어지죠.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기 너무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작가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아, 저도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걸 굉장히 취미처럼 해요. 어떤 아침 편지도 그러다 쓴 거잖아요. 아.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하고 네. 내가 리더가 됐는데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럼 난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했느냐 네. 뭐 이제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느냐 네. 사람은 항상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 잘못을 빨리 파악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하죠. 뭐 근데 되게 그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수록 네. 더 조심하고 이런 분들은 계속 이제 더 뭐 혹시 꼭 전 뭐 세상의 성공이 꼭 성공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네. 그렇게 되면 혹시 겉으로 보이는 게 성공했어도 결국 실패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분들도 그 뒤에 이렇게 욕먹는 분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죠. 똑같은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회사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뭐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작가님 골프를 좋아하시나 봐요. 어쩔 수 없이 쳤죠. 골프를 안 치면 생활이 네. 안 되니까. 뭐 아시지만 대기업 이분들 골프 네. 하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 네.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골프와 인생이 비슷한 점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게 좀 비슷한가요? 저는 그래요. 인생은 일단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겸손하면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골프도 그래요. 골프 좀 잘 맞는다고 야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서 오늘 아니면 동료들하고 만나서 오늘 내가 정말 너희들 혼내줄 거야 그런 자신감 가지고 네. 대들다가는 네. 망가지기 쉽습니다. 이게 비슷한 점이 있고요. 네. 일단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하면 물론 실력이 있는데 잘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실력에 비해서 뭔가 욕심이 많아서 자꾸 잘 치려고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스윙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겠다고 노력하지만 이미 욕심이 잔뜩 들어갔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서 정확한 타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 실력대로 성실하게 그냥 담담하게 가야지 어렵지 네. 않게 잘 갈 수 있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예, 골프하고 또 비슷한 얘기고요. 또 정말 내가 열심히 했어. 네. 그래, 잘 됐어. 네. 야, 이거 정말 잘 맞았다. 네. 골프 쳤을 때. 그런데도 이게 벙커나 로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오늘 내가 잘한 일도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한다고 한 일이. 이럴 때 인생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이냐. 벙커나 로프에 빠졌을 때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인생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네네. 지금도 골프 치면서 가끔 와 진짜 인생하고 비슷해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더 자꾸 많이 얘기하면 더 네.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골프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멘탈 경기고요. 인생도 저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크게 보면 아주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자기계발서나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에세이를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감사에 대한 거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역시 또 감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할 일들을 좀 세어봐라. 네.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좀 삶이? 저는 뭐 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네. 되게 아까 앞에 산 이야기도 비슷한데 네.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게 모두가 자기가 이뤘는 줄 알아요. 네. 근데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 야, 나 모르게 내 뒤에 숨어서 정말 노력하는 분들, 그분들이 노력이 나한테 도움이 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하다못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에? 아, 저희가 막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침에 집에 와서 30분 전부터 차를 세워놓고 기다려주는 기사님 월급 줬다고, 월급 줘서 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집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찍 와서 기다리고 나를 편하게 모셔주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임금을 주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내가 사용한다는 생각하면은 그건 나는 오만이라고 생각하고 독선이라는 생각까지 해요. 지나치게 비약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시작할 때 그때부터 네. 또 아내가 이렇게 밥 해주는 거 또 가는데 사무실에 딱 전원 이제 겨울 같을 때는 사무실 들어가면 깜깜할 때 전원을 이렇게 불이 두잖아요. 화나면 네. 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을 세보다 보면 네. 아 정말 내 스스로가 더 겸손해지고 정말 나도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생각하니까 이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네. 결국은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걸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이제 그 얘기 써주셨죠?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 예, 감사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아주 초급 임원 때 얘기였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예, 그 네. 얘기도 있었죠. 그분은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초급 임원 때 지방 근무를 하는데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하나 주죠. 이제 임원들한테 네. 살려고 혼자 이제 아파트에서 25평짜리인가 살았었는데 네. 제 걱정은 아, 이 방을 어떻게 매일 내가 청소를 하고 세탁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면 세탁물 보관함에 세탁물을 딱 넣으면 그 다음날 싹 세탁해서 데려와서 와이셔츠 다 데려놓고 옷 다 빨아놓고 집은 정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네. 항상 방에. 그래서 그 청소 해주시는 아주머니를 회사에서 운영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네. 그분한테 늘 감사했는데 네. 매일 아침에 갔다 이제 늦게 오니까 그분 잠깐 잠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오셨다고 하셨겠지만 정말 감사한 분인데 제가 급히 발령받고 올라오면서 내가 네. 정말 큰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우리 사무실 청소해 주신 분이나 이런 분들 꼭 그 감사 표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요. 이게 감사한데 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군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행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단 네. 내가 감사하는 사람 사면 내 삶 자체가 긍정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보다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거기에 자꾸 함몰되다 보면 본인이 더 힘들어지고 본인이 더 불행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해지다라는 얘기죠. 물론 행복으로 해서 감사하는 삶도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앞선 생각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서가 좀 뒤죽박죽되어 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어요. 네네네. 지금 조금 전에 앞선 질문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려고 그러죠. 뭐가 이루려고 그러죠. 네.
근데 그걸 왜 되려고 하고 그걸 왜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경우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게 우선이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요. 네. 때로는 부유와도 타협해요.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많이 봐왔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 저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는 뭔가 그 행복의 우선 그 순위, 행복을 이뤄가는 순위가 뭔가 뒤죽박죽되어 있다. 네. 저 사람이 비록 뭐가 되고 뭘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부사장까지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네. 그런데 욕심을 안 부려서 비교적 쉽게 간 것 같아요. 힘들 때도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보통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명확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제 기준에서 볼 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은 아니 보통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 뭐 이제 만약 하게 된다면 물론 목표를 세우면 열심히 해야죠. 네. 근데 그걸 왜 하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할 때 보면 뭐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네. 남을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까지 그게 목표가 전부가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나는 실패자라고 본다. 절반의 성공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회사 생활을 하실 때 아, 나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켜야 돼. 예, 이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책임감 강하죠. 왜냐하면 그런 게 아마 책에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네. 걸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 우리 네.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가져. 네. 근데 애들이 먹고 살 게 없어. 네.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최소한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해야 돼. 네. 네. 난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 제 기준이에요. 물론 오늘 제 이야기 하는 날이니까. 네. 네. 뭐 먹을 것도 없고 매일 굶는데 난 당신을 사랑,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난 행복해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 2년은 버틸지 모르지만. 좀 제 생각이니까 혹시 잘못됐으면 이해해 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 특히 보면 이제 뭐 서울 아파트를 이제 하나 가져야지, 혹은 네, 이제 네. 뭐 내가 빨리 돈을 모아서 퇴사해야지 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조건 기준은 뭔가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저는 그냥 최인철 교수가 연구소 사람들 시켜서 뭐 앙케트 조사한 걸 언젠가 발표하는 걸 봤는데 네.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나 아니면 TV에서 봤나 했는데 네. 그분 한 얘기로는 예를 들고 싶네요. 뭐 좀 네. 많이 와닿는 얘기라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누구와 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네. 누구는 가족들이에요. 가족. 그리고 무엇을은 되게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이더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서로 네. 관계를 잘 맺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서서도 관계라는 얘기 좀 네. 그래서 제가 그 이 최인철 교수가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가 그렇죠? 네, 맞아요. 했던 얘기에 나왔던 네. 그래서 공감을 더 했는지 모르지만 정의하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정의하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내 가족 또 확대하면 이웃 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네.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과장 시절에 담당 중역이었던 분이 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네. 저 녀석이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녀석인데 정말 저러다가 그만두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탁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호트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잖아. 그분이 아마 그때 한 50대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냥 30대 후반이었고 네. 세 가지가 있더라. 행복의 네. 단계가. 네. 행복의 단계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는 즐거움을 찾는 거다. 엔조이하는 거다. 네. 3E라고 표현하시면서 네. 엔조이하는 거. 네. 되게 그것도 행복하다. 기쁘니까. 그건 가장 낮은 단계의 행복이다. 네.
그 다음 단계에 더 높은,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은 견디는 거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네. 때.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이 행복하다. 엔듀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발음이 좀 나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가장 높은 단계의 그 행복은 남들한테 주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그 인다우라는 이로 나가야 되니까. 그 3라고 표현했으면 저한테 짧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네.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느끼셨는지 너 지금 힘든 시기지만 네가 이걸 잘 견뎌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짧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있고요. 그것도 아침 편지에 쓴 적 있는데 그건 책에 네. 실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 행복의 조건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가님은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그럼요. 저는 모르겠어요. 언뜻 네. 가만히 나를 살피면서 보면 아, 이 행복 너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나 할 정도로 행복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물론 나도 힘들 때 있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 대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냥 이 단순 임원이 아니라 임원 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스스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게 이제 아, 그런 표현을 쓴 적 있어요. 네. 그건 왜냐면 주변 네. 사람들이 나보고 막, 너 성공했다 뭐 솔직히 대기업 뭐 그때만 해도 요즘은 안 그러던데 뭐 부사장 정도 순진하면 뭐 신문에 사진까지 나오고 뭐 프로필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모르던 친구들까지 전화 와서 뭐 하, 너 성공했다 네. 이러는데 그때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성공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이걸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생긴 거지. 그 자리가. 제가 바라는 성공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결국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내가 어떻게 살게 행복한가 이런 쪽이었지. 그런 의미에서 네. 내가 꼭 그 고위직 임원에 올라가서 성공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100% 긍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높은 지위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뭔가 내가 잠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후배들한테 산에서 특강을 하고 제가 인사 담당이다 보니까 뭐 산에 특강도 많이 했거든요. 네. 또는 뭐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면 네가 무엇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항상 얘기를 한다.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가 무엇이 되어야만이 네가 하고 싶은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한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네가 비록 네가 원하는 자리까지 못 가고 그 밑에 갔었더라도 그 자리 그 이상으로 네가 역할을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은 너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잘했다,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줄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사실 뭐 부사장, 뭐 전무, 뭐 승승장구 이런 거는 뭐 들을 때 기분은 좋지만 네네. 그렇게 나한테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제 뭐 성공을 떠나서 어쨌든 큰 성과를 내신 거는 맞으시니까 이제 주변 분들도 어쨌거나 다 이제 그 정도의 성과를 내신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뭐 만나는 네. 뭐 많이 만나게 되죠. 네. 그분들하고 뭐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좀 만나면서 네. 네. 좀 느끼신 뭐 특별한 그들의 공통점 이런 것도 혹시 있으셨나요? 뭐 아무래도 뭐 지위가 좀 있는 분들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일단 젠틀해요. 아주 태도나 이런 말투나 이런 게 굉장히 젠틀하시고 네. 겸손한 게 묻어있어요. 특히 또 아, 저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이게 겸손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이게 행동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시되지 않으면서도 단모르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리고 남들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자기도 이렇게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많이 겪고 그걸 잘 극복해낸 사람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 하나 특징이 네. 보면 되게 당신 정말 그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이런 답변이 대부분 나와요. 참 특이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종합적으로 하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 네. 이런 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거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 운 좋게 된 사람들은요 금방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 자리를. 그 뭐 겸손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나요 혹시? 아니요. 다른 거? 아니요. 네. 종교적인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참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은 집에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뭐
저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있으니까. 예, 예. 저도 자랑할 때 있어요. 후배 친한 후배들 네. 야, 이런 건 나 정말 잘하지 않냐 이렇게 네. 자랑할 때는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태도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네,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겸손하면 최소한 기본은 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이 겸손하다는 그 말의 의미하고 운하고 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그럼 뭐 본인의 성공이든 어떤 뭐 일의 성공이든 간에 그 운이 미치는 그 영향력이 영향력이랄까요? 요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성공시키거나 어떤 일이 되는 데 있어서 노력도 있을 거고 운도 있을 거잖아요. 일단 노력이 저 많다라고 보고요. 운이 좋아서 됐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할 때 본인 얘기할 때 운이 좋았다는 건 겸손이지만 네네네. 남의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운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되게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 제가 볼 때 제가 살펴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서 아, 저 운도 좋다고 운이 참 좋아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은 되게 본인이 노력을 좀 안 하는데 자기 노력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제가 살펴본 사람들은 저는 아무래도 인사를 오래 해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네.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사람 살피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되게 뭐 남 평가할 때, 아, 저 사람 참 운도 좋아. 뭐 이럴 때는 진짜 그 사람이 운 좋아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되게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되게 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거든요.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네. 그쵸. 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뭐 몇 대 몇이냐 나눌 수는 없죠. 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능력 그 안에 노력이 함께 되고 거기에 운까지 같이 되면 뭐 더 좋겠죠. 당연히. 근데 운도 분명히 작용을 해요. 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잘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더 저 절반 이상이 넘는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이번 책 제목이 이제 제법 괜찮은 리더가 되고픈 당신에게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작가님께서는 아, 나 좀 괜찮은 리더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 어떤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 건가요? 자기만의 확고한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네. 공의에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수도 없이 자신을 네.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뭐 그 질문을 또 하셨는데 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네. 사랑을 받으면서 또 팔로우십도 얻으면서 본인이 하는 일에 성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냥 내가 지위와 권한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지시와 통제로만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뭐 그것도 어떤 일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아주 괜찮은 리더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네. 이제 가치와 철학을 좀 말씀하시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 들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아, 내가 좀 나는 괜찮은 리더 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인 실천 지침 같은 거 이런 거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 저는 뭐 제 얘기라 좀 죄송하긴 한데 네네. 저는 뭐 앞서도 쭉 얘기 일관성 있게 그런 쪽으로 흘러갔겠지만 네. 일단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리더들은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내 목표를 달성하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내가 조직으로부터 상사로부터 네. 인정을 받지. 네.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것도 약간 있겠죠. 왜냐면 네. 나도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방법을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고 네. 조금은 뭐 하더라도 이 친구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이 친구들을 존중하면서 이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서 네. 내가 부족한 걸 이 많은 나의 후배들의 생각을 모아서 네. 내가 부족한 걸 채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많은 리더들은 내가 니들보다 나니까 내가 너희들 끌고 갈 거야. 그쵸.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전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후배 사원들이 있어도 네. 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엉뚱한 네. 소리를 해도. 왜? 다음부터는 이 친구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졌어도.
화를 안 내는 이유입니다. 내가 선임군자, 성인군자라서가 아니고 네네.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라는데 확실한 확고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네네. 어떻게 끌고 갔다는 내 생각이 있고 네네. 생각만 있지 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흔들리면 직원들이 더 혼돈스러워요. 어떤 땐 괜찮아, 또 어떤 땐 그쵸, 그쵸. 이러면 내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면.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화를 안 낸 거예요. 저 사람은 끝까지 듣는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도 내가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도 일단 지나가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더 노력해요. 더 열심히 하고 그런 태도를, 그런 모습을 전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동안 리더 생활하면서 근데 그래서 전 지금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제 어떤 리딩하는 철학이나 가치가 뭐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도. 아니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경영 철학인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 최근에야 뭐 이제 외국계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아 조직 구성원들이 일단 행복해야 이런 이념들이 많이 퍼졌지만 난 그 작가님한테 그 작가님은 그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분위기 제가 봤을 아까 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나온 것 같아요. 그 질문에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팀원 시절에 고민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왜 이 대기업에 들어왔는데 직원들은 항상 호통 치는 거 듣고 잘못하면 매일 혼나고 그 당시는 막 폭언 뭐 일상 때였어요 옛날에. 요즘은 뭐 그랬다면 큰일 나지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혹시라도 미래의 리더가 되면 난 절대 저러지 않겠다. 저게 아닌 방법이 분명히 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그때부터 했죠. 구글이야 뭐 2000년대 이후에 생겼는데 그쵸, 90년대부터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저 이제 팀장이 되자마자 시장이 옮겼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신 거네요. 직장에서 하는 중에 제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 한번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리저리 뭐 자고 오면 안 하고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뭐 제가 뭐 부족한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했는데 듣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들은 중에 한두 가지 혹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아마 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혹시 한두 가지라도 다 이렇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몇 달만 노력하면 그게 본인의 것이 되고요. 그게 습관이 될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가 좋은 리더가 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